네, 오늘의 시그널은 태광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광, 어떤 내용인가요? 네, 자, 고려해양과 태광 아주 비슷합니다. 뭐가 비슷하나요? 어감이 비슷하지 않나요? 제가 느끼기에는 무슨 동네에 정말 오래된 낡은 간판에 먼지 쌓인 무슨 종합 상사 이런 느낌이에요. 정말 고리타분한 기업명을 갖고 있죠. 이런 회사 왜 그러느냐? 고리타분한 기업명을 가진 것처럼 고리타분하다고 하는 게 좋게 말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업력을 유지해가면서 망하지 않고 유지했다는 거예요. 고려 아연도 아연을 재련하면서 태광도 계속 관이임새를 만들면서 그런데 얘네들이 이름은 사명은 안 바꿨는데 내용 자체는 정말 섹시하게 바뀌고 있다. 그러니까 고려아연이 저렇게 움직이는 거고 2차전지가 붙으니까 수소가 붙으니까 태광도 마찬가지예요. 2차전지가 붙으니까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뭐 2006년, 2007년에 아까 삼성중공업과 차트가 유사한데 그때는 조선주로 움직인 거죠. 관이음새가 조선업에 쓰이니까요. 그때는 조선업, 조선기자재로 간 것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 조선기자재 부분도 있지만 2차전지 자회사, 이 2차전지로 얽힌 이 부분 때문에 더욱더 강력한 부분이 생긴 거죠. 바로 HYTC입니다. HYTC가 지금 상장을 했고요. HYTC는 지금 장비업체 아니면 부품업체인데 지금 LG화학, SK이노베이션, 삼성 SDI가 전부 고객사고요. 그리고 삼성 SDI 향이 50%이기 때문에 사실 삼성 SDI 향이 좀 강하긴 합니다. 네. 일단 본사는 서울에 있고요. 천안에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란드랑 중국 남경 법인이 있었는데 지금 헝가리랑 미국 법인을 얼마 전에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수요가 지금 커서 그리고 태광 같은 경우는 원래 그 대주주 같은 경우에 어떤 책임 경영을 해라는 목적으로 6개월 보호 예수를 겁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팔지를 못해요, 보통. 근데 6개월 보호 예수에다가 자기가 그냥 플러스를 했어요. 4년 6개월 여기다 더해가지고 우리 그냥 5년 동안 안 팔겠다. 이거는 태광이 HYTC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를 여기서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지금 2차전지가 워낙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IPO를 받을 때 2차전지 업체들은 수천 대 경쟁률이 나와요. 수천 대 경쟁률이 나오고 공모가가 기업에서 원하는 밴드 상단을 상회하는 걸로 공모가가 결정됩니다. 그럼 공모가가 그렇게 결정되고 나서 첫날에 마이너스 50이나 플러스 200으로 시작하죠. 근데 두 배로 시작한 다음에 다시 상한가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 입장에서 원래 그 전에 지분을 갖고 있었으면은 당연히 6개월 뒤에 팔고 싶죠. 근데 안 판다? 그것은 단기적으로 이렇게 뭐 공모가 거품이든 뭐든 시세가 6개월에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단순 시세 차익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정말 태광이 미래 밥벌이로 할 수 있는 기업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5년 동안 안 팔겠다고 확약을 한 거예요. 여기서 태광의 의지가 느껴지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HYTC의 주력은 슬리터입니다. 슬리터가 뭐냐면 평행형 축의 회전 커터를 가진 직선 절단기인데 이게 어디서 필요하냐면 배터리마다 필요한 폭으로 폭이 다 달라요. LG화학이든 LG에너지솔루션이든 삼성 SDI든 이 요구하는 게 틀립니다. 폭으로 양극과 음극의 폭 사이즈를 규격에 맞게 자르는 공정인데 여기에서 필요한 슬리터 절단기를 이 HYTC가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절단기는 아까 말했다시피 고객사가 요구하는 그 폭대로 맞춰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 요구사항에 맞게 그때그때 빨리 적시에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세 개의 그 배터리 회사를 다 고객사로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헝가리 법인을 세운 것은 삼성 SDI가 헝가리 위주 주력으로 지금 공장을 확장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삼성 SDI 향이 강하니 삼성 SDI에서 절단기를 발주를 넣었을 때 발주에 대응해야 되기 때문에 헝가리 법인을 설치한 거예요. 삼성 SDI 향이 강하다는 어떤 단점이 있지만 2차전지로서의 지금 2차전지 장비업체로서의 부품업체로서의 성장성은 굉장히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태광이 관이음새 부분에서도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LNG 관련으로. 그런데 플러스 알파로 HYTC가 있기 때문에 태광은 성광밴드보다 하나의 모멘텀이 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2차전지 자회사 HYTC의 선전으로 지금 외형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는 태광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가격 전략도 좀 알아볼까요? 네, HYTC는 이런 식으로 지금 공모했다가 조금 빠져서 네, 11,000원 선에 있습니다. 5년 동안 안 팔기로 했다고 했죠. 그 다음에 태광은 주가가 상당히 좋아요, 지금. 2022년도 8월 달에 급등했다가 두 달을 쉰 다음에 밑에서 다시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지지됐던 라인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바로 지금 아주 중요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중요한 작업이냐면 보세요. 2018년에 이 고점 있죠. 네. 2018년에 고점이 어디입니까? 그 바로 아까 삼성중공업이 날렸던 그 시기에 급등을 했었다가 떨어질 때 계속 지지를 받던 그 자리입니다. 여기가 15,000원, 14,000원 자리예요. 예전의 저점이었고 그래서 그거를 저점이 붕괴된 뒤에 고점으로 바뀌었던 2018년에 그 자리를 바로 이번 연도 이 지금 바로 세 달 전에 급등으로 지금 뚫었습니다. 한번 뚫은 다음에 지금 무슨 작업을 거쳤나요? 거기가 우리의 고점이었지만 저점이 됐다는 확인 작업을 누르는 거를 확인을 했어요. 네. 옛날에 제가 한번 표현을 했는데 얼음을 뚫은 다음에 얼음이 이제 단단하지 않는지 밟아봐요. 딱 밟아갖고 단단하면 이제 아이스링크에서 겨울에 아이스링크 열리죠. 여기서 트리플 악셀을 밟습니다. 김연아 선수처럼. 지금 그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확인이 됐다면은 그 다음은 라인이 25,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태광은 관 이음새 본업이 잘 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HTYC까지 붙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고려화는 본업이 부진한데 2차전지만으로 저렇게 갔죠. 태광은 본업도 잘 됐는데 2차전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도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25,000원 라인까지 열려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태광 본업에 2차 전지 자회사까지 잘 되고 있어서 일단 기대를 해볼 만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